어디 가세요? 산에 가요. 산에 가는 패션이 남다른데요? 가자. 그만 보자, 가자. 엄마, 여기 가자. 예쁜데가 이렇게 예쁜 줄도 몰랐네. 앞으로 쭉. 예, 쭈쭈쭈쭈쭈. 앞으로 쭉. 오세요. 자동차 가는 거 가려지. 여기. 엄마 자꾸 옆으로 가지 마. 알았어. 아 자꾸 옆으로 알았어. 가니까 어렵잖아. 가자. 내려와봐 잠깐만. 하고 싶어. 응. 다섯 살 되면 이 정도만? 엄마가 그 정도 괜찮아. 엄마가 다섯 살 되면 시켜줄게요. 그래. 내일은 다 같이 외식 계획이 있어서 오늘은 집에서 냉장고 파먹기를 하려고 해요. 반찬을 좀 찾아보니까 별 게 없어서 스팸에 도움을 받아 또 볶음밥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스팸으로 볶음밥을 할 때 바로 스팸을 넣으면 좀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스팸을 끓는 물에 팔팔 끓인 뒤 쓰면 만조 성분이 좀 제거된다 그래서요. 이렇게 조각을 낸 후 끓이고 있어요.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반찬도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죠. 사실 매번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반찬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에서 매일 먹다 보니까 계속 같이 먹었던 반찬도 새롭게도 느껴지더라고요. 메인만 바뀌면. 이제 볶기만 하면 되는 스페인 김치 볶음밥 재료입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간결하게 담아두지 않는데 촬영을 위해서 한번 담아봤어요. 이쁘게. 생각보다 밥맛도 너무 좋았고 매번 밥할 때마다 이 냄비를 씻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것도 뭐 결혼 8년째 되다 보니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냄비 밥솥으로 밥을 해먹고 있어요.
전기 압력밥솥에 전기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일석이조죠? 밥맛도 좋고 전기료도 아끼고. 대박! 여태까지 한 밥 중에 가장 오늘 잘 됐어요. 늘 항상 물 조절 10회에서 죽밥이 됐었는데 아주 아주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우와! 이제 조개다 볶아서 볶음밥을 해 먹읍시다. 더 아, 아유, 아, 왔어요. 네. 아침 왔다가 또 왔어요. 아침에 네. 네. 이걸 가지고 가시면 네. 지금 무려 이제 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미션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요거하고 네. 요건 틀린 거예요. 아. 네, 미션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네. 여기에 이제 솜사탕 무료권을 아, 네, 드려요. 다른 선물로 드려요. 네. 자꾸 걸어오세요. 와, 표정 봐. 다시 올라가 봐. 이게 뭐예요? 옆에 오렌지 색깔은 뭐예요? 색깔? 어. 그게 뭐예요? 허수아비. 허수아비야? 아, 허수아비가 꽃을 지켜주는 거야? 진하게 친하면 없어져. 이렇게 사이드에 붙이면 우리 누님의 가리. 나무 쌓기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 너무 잘 만들었네요. 마음에 들어? 가만히 있어야지, 지키지. 참 잘했어. 또, 던져봐, 세안이. 안 할 거면 이녀가 가자. 와, 정중앙에 맞췄다. 지안아, 어머. 지안아, 엄마 손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지안이 손바닥에 올려서. 그걸로 화분 만들어보는 거야. 또 화분 만들어보세요. 똥 같아. 생강잎. 아니, 생강. 생강나무 잎. 네? 생강나무지. 아이고, 아, 이른 생강나무. 아, 냄새가 나서. 아, 그렇구나. 나도 생강이라는 용. 아니, 생강은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가 잎이 되게 크다 하시길래 생강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생강나무. 결코 찾아온 친구는 동현이가 처음이었대. 예쁘게 올려주세요. 자, 됐어요. 문제 하나 시키고 선생님하고 같이 가요. 손 떼보세요, 세안이. 어, 너무 꽉꽉 누르면 아예 안 쓰고. 아빠, 이거 마셔야 돼. 선생님, 이 가자. 세 가지 한번 봐주세요. 네. 하나, 네, 네, 네. 네, 건강해지는 듯. 스태프에게 사인을 안 받으셨어요. 아! 미모에 나.
나비기거리? 나비기. 서. 서라. 서라? 서라. 서, 서라고. 아, 서. 아, 멈춰. 어, 서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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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람쥐야. 달인데? 달, 달람쥐. 오케이. 어. 어, 산. 산에서 놀자. 아, 이렇게. 네, 여기 사이즈. 네. 아우, 맛있게도 먹네. 여기 이제 여기 왔어. 그 다음에. 아우, 맛있게도 먹네. 엄마 안 먹어. 아니, 엄마 안 먹을래. 뭔지? 여친 있다면 제가 사준다 했대요. 어떻게 했죠? 서프라이즈 밥이야? 와, 처음 먹은 거 같아. 네. 오늘의 식사는 이 팟타인가? 뭐지? 태국식 국수. 코스트코에서 예전에 미리 사놓은 거였지. 엄마 불. 어? 재울 때마다 늘 전쟁을 치르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 없이 바로 아들 이렇게 소파에서 기절했어요. 오늘은 전쟁 육아가 아니라 성공 육아를 했네요. 산 두 번을 다녀온 결과입니다.